이게 문제점을 정량화하거나 구체화 못하면 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첫 시간에 소개했던 우리나라 K리그의 문제점 여기에다가 이것만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F학점이야.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른 문제점이 또 어디 있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찾아봐야 돼.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K리그하고 KBO하고 똑같이 이 리그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돈은 약 2,500억에서 3,000억이야. 둘이 거의 비슷해. 그런데 아웃풋은 이제 프로 야구에 비해서 K리그가 훨씬 적다고. 같은 돈을 투입했는데 왜 저쪽은 관중이 600, 700만 명이고 여기는 290만 명이냐? 근데 그걸 그러면 왜 여기는 400만 명이 적냐? 그럼 적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경기 수가 적어서 적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경기 수가 적은지를 숫자를 비교를 해봐야 돼. 그다음에 EPL 중계 방송이 많아서 K리그는 이게 식성에 안 맞다. 기호에 안 맞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EPL은 몇회 중계를 하는지, K리그는 몇회 하는지.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산다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그러면 소비 그룹은 크게 나누면 시장 이제 K리그를 사는 사람들은 축구 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스폰서 기업이 있을 거고, 다음에 그걸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송사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걸 안 사냐? 이런 각도에서 봐도 돼. 거기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안 팔리냐? 뭐 잘못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 그럼 이게 왜 질이 떨어지냐 하는 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왜 아웃풋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의뢰한 게 바둑도 원래 같은 급수 같으면 훈수꾼 눈에 잘 보여. 이게 뜨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뛰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잘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웃풋을 최소한도 프로 야구만큼 키우는 방안을 이제 의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점, 막연한 재미가 없다. 이게 아니고 이 문제점을 구체화할 줄 알아야 돼. 다음에 이제 K리그도 틀림없이 장점이 있다고. 야구에 비해서 이제 이 우위에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걸 찾아내야 돼.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장점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컨설팅을 할수 있다고. 요령은 이렇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여러분, 저는 이미 편성을 했을 거고, 첫 번째, 인풋, 아웃풋을 이 숫자화해. 이건 어디 가서 찾는가 하면, 둘 리그에 속한 구단들 전부 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공개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K리그에 속한 구단, 그다음에 KBO에 속한 구단, 지금 KT는 빼고 구구단,
네, 아마 여기는 클래식하고 뭐 합치면 14개 구단일 거야. 그 14개 구단이 연간 예산이 얼마냐, 그걸 합치면 그게 인풋 숫자야. 그걸 첫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KBO는 프로야구 9개 구단은 1년 예산이 얼마냐? 그다음에 K리그 14개 구단은 1년 예산이 얼마냐? 그럼 그게 리그 만드는 데 투입되는 돈이야. 투입되는 돈인데,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이제 거기서 K리그나 KBO에서 각 그룹 계열사들이 지원하는 돈은 빼야 돼. 수지 구조에서 일단은 예산 쪽만 합계를 내라고. 근데 그게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면 일단 그걸 잘볼줄 알아요. 컨설턴트는 특히 숫자야. 숫자하고 친해져야 돼. 거기서 이제 이각 그룹 계열사에서 지원한 돈, 이거는 빼야 돼.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이제 수입 구조인데, 그걸 빼고 실제로 그럼 버는 돈이 얼마냐 하고,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방송 중계권이 얼마다 뭐 이런 거 하고, 실제로 이 공개된 자료하고, 인풋은 예산 투입되는 돈으로만 이 합계를 여러분들이 내라고. 아웃풋에서는 그룹사 지원금은 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리그에 실제로, 그 리그가 이제 수지구조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구체화된 문제점,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관점, 이 스포츠 이벤트 비즈니스 뭐 리그, 이걸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각도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리그가 잘 되려 그러면 첫째, 그 시장 여건이 어떤지 하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조직하고 관련된 요인, 그걸 시장 관련 요인하고 조직 관련 요인, 이런 두 가지 각도에서 볼수 있어. 그 각도에서도 볼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그 관점을 우리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너그 존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돼. 관점은 이 스포츠 비즈니스 구조 측면에서, 이건 원소스 멀티 유저야. 근데 이게 멀티 유저가 잘안 된다든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스폰서들이 안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물론 총체적으로 K리그는 문제가 있어. 그럼 저쪽은 스폰서들은 도대체 K리그를 왜안 사느냐? 자치단체한테는 K리그는 큰 선물을 받았어. 월드컵 때이 경기장을 이제 받았는데, 그 좋은 경기장에서 뭘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선물은, 자치단체는 이제 K리그가 제일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A매치 경기 팬, 이건 다 축구 팬이야. 그건 많은데 왜 K리그 경기장 관중은 없냐? 표 사는 사람은 없냐? 이 뜻이야.
제일 밑에 최종 소비자 축구 팬은 많아. 근데 그 팬들이 K리그 표를 안 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각도에서 반드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선수 피라미드 구조. 저것도 우리나라에서 이 유소년 팀이 제일 많은 데가 K리그야. 이런 게 이제 강점이야. 다른 어떤 종목보다 이 클럽 팀도 많고 학교 팀도 많아. 근데 왜 피파 랭킹 61위로 떨어져서 시드도 배정을 못 받냐?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지. 적어도 우리나라 선수 유소년 주변 중에서 제일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야구는 고등학교 팀이 57개야.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하는데 랭킹이 저 위에 있는데 더 많은 선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축구하는데 드는 돈은 팬티만 있으면 돼. 축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쪽은 배트 사야 되고 글러브 사야 되고 뭐 유니폼 그것도 아래 위로 축구는 모자도 없잖아.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하기도 쉽고 팀도 많고 다음에 양성 프로그램도 제일 잘 돼 있고. 근데 왜 퀄리티가 저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 또 마케팅 포피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제조 공정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K리그를 만드는데 희소성 저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프로리그는 희소성을 유지를 해. 희소성이라는 게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안 해. 그게 4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제 본다 말이야. 이 스포츠 비즈니스 이벤트 구조도 이제 국가대표팀들이 나오니까 더 관심을 갖겠지만 그렇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이러면 이제 가치가 떨어져. 프로리그도 10개 구단하고 18개 구단하고 이거는 또 10개 구단으로 재밌게 만드는 거 하고 18개 구단으로 만드는 거 하고 이게 이제 희소성에서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제 K리그는 뭐 누가 들어오라 해도 전부 다 안 들어가지만 KBO 같은 경우는 서로 10구단이 되려고 이제 돈을 내고 경쟁을 했단 말이야. 만약에 12개 구단이다. 이러면 이제 경쟁이 아예 안 생긴다고. 그래서 희소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구단 수가 적절하냐 하는 문제야. 그런 각도에서 이제 리그 설계 과정에서 이게 구단 숫자가 적정하냐. 구단 수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 선수 자원이 똑같은데 구단 수가 많으면 지금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서는 연간 한 110명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드래프트 대상 선수가 700명이야. 그 중에서 110명이 프로에 입단을 해. 근데 거기 만약에 200명이 입단을 한다. 그러면 그 리그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700명 중에서 딱 100명만 고르는 거 하고 200명을 고르는 거 하고는 그 이제 품질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지. 그 이제 구단 숫자는 그런 각도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포지셔닝 측면에서
포지셔닝 측면에서 뭔가 이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야. 포지셔닝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어.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조직 관련 요인, 시장 관련 요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걸 비교를 할 수가 있어. 품질, 퀄리티, 다음에 경기 숫자, 보통 45경기야. 홈 앤 어웨이로. 다음에 선수 수급 시스템, 다음에 전력 균형, 팀 간, 다음에 제도적 장치, 스타 플레이어. 이게 이제 조직 관련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시장은 이제 시설, 다음에 팬들의 지불 능력하고 시간. 항상 여러분들은 시간하고 돈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어디 놀러 갈 때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유 시간이 있어야 돼. 다음에 경쟁 제품하고 비교 우위. 다음에 언론 매체 협조. 뭐 이런 게 이제 시장 관련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제도는 이제 저걸 제도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내야 될 게 영국, 유럽 쪽의 선수 시장을 지배하는 제도하고 미국 선수 시장을 지배하는 제도. 이거는 크게 구분이 돼. 100년 동안 이제 변해왔는데 미국은 리저브 시스템이라 그래. 리저브 클로즈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은 리테인 트랜스퍼 시스템이라 그래. 적어도 컨설턴트는 이 양대 대륙의 선수 시장을 지배하는 제도, 이게 뭔지를 영어로 기억할 줄 알아야 돼. Retain Transfer는 보유 이적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시즌이 끝날 때 자기 팀 선수들을 놓고 보유할 선수를 먼저 적어. 다음에 보유를 안 할 선수를 이적 시장에 낸다고. 그래서 그 보유 리테인 트랜스퍼 시스템이라 그래. 다음 미국은 이제 리저브 클로즈는 뭔가 하면 대표적인 게 드래프트, 루키 드래프트야. 그게 공식적인 이름은 루키 드래프트, 신인을 대상으로 한 드래프트야. 그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내가 저 팀에 가고 싶은데 내도 이 꼴찌 팀이 자기를 지명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게 역순으로 전년도 팀 성적 역순으로 신인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명하는 제도야. 근데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 당연히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배가 돼. 되는데도 이게 지금까지 허용이 되는 이유는 저게 있음으로써 팀 간의 전력 균형에 도움을 준다.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또 컨설턴트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관중이 제일 많이 오는
홈팀의 최적 승률이 있어. 그게 5할 오픈에서 6할 오픈 사이야. 내가 전 세계 리그 거의 다 조사를 해봤는데 승강제 있는 거 빼고 해봤는데 다 그 안에 들어가. 그때 관중이 제일 많아. 5할일 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5할보다는 5할 오픈일 때가 더 많아. 약간 이 승률이 높을 때 그걸 이제 전력 균형이라 그래. 팀 간 팀이 전체가 4할 오픈에서 6할 오픈 사이에 몰려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원래 프로 야구도 보면 이제 틀림없이 700만 명은 넘을 거야. 넘는데 그 새로 아주 멋진 구장이 생겼기 때문에 700만 명은 이 훨씬 넘길 가능성이 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야. 한 두 팀이 승률 7할 기록하고 밑에 4할 이하 팀이 한 세 팀 돼버리면 700만 명을 못 할 수도 있어. 그 일찌감치 떨어진 세 팀은 아 이제 뭐 경기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야 팬들이. 그래서 이게 중간에 딱 몰려 있을 때 항상 이제 시즌 총 관중이 제일 많았다고. 이 지금 이 리저브 클로즈를 도입하고 법원에서도 저게 선수들이 제소를 하고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리그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기 수입이 늘어나니까 저게 리그가 관중 동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선수 노조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리저브 클로즈 중에서 드래프트. 또 하나 대표적인 건 셀러리 캡이야. 연봉 상한선을 정해놓는 셀러리 캡이야. 셀러리 캡은 이 글리그에서 이제 농구다 그러면 BRI라는 게 있어. 미국 NBA 농구야. 그게 뭔가 하면 농구 경기와 관련된 수입 이걸 정의를 해. 거기에 0.481원가를 곱하면 그게 이제 선수들 셀러리 캡이 돼. 그게 총 수입이 늘면 그 셀러리 캡도 늘어나. 그 총 수입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제 K리그 제도는 이제 제도에도 K리그 제도는 수시로 바뀌어갖고 사실 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헷갈려. 계약서가 뭐 한 다섯 종류가 될 거야. 바뀔 때마다 이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이제 드래프트가 있냐 없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선수가 자유계약이 되는 시간 이게 몇 년이냐. 야구는 8년이야. 처음에 9년에서 8년으로 이제 됐는데 보류 시스템이라는 게 메이저리그는 6년이 지나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이 팀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걸 FA, 프리 에이전시야. FA 제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야구는 9년에서 8년으로 줄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묶여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드래프트 이 FA가 되는 기간. FA 자격을 취득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놨다고. 그런 게 이제 이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제도야. 그걸 통틀어서 리저브 시스템이라 그래. 구단 숫자. 구단 숫자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구단 숫자가 적정하냐 하는 걸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K리그 구단수가 적정하냐 하는 것도 야구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예, 같이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야구나 축구를 여름 종목이니까 이거 볼 지불할 티켓을 살 능력이 있냐 하는 거는 1인당 소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그걸로 구단 숫자가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1인당 소득으로 비교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선수 자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생 축구 선수 숫자 통으로 축구 선수 숫자가 몇 명이냐? 대학교 축구 선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걸 파악을 해야 돼. 야구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만 드래프트 대상이 돼. 축구도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 고등학교 축구 선수 숫자, 다음에 대학교 축구 선수 숫자 하고 뭘 비교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K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 숫자, 그러면 확률이 나와. 프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고.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 야구 같으면 110명 나누기 700이야. 7분의 1이면 1할 4푼 3리야. 고등학교 입단 대상 선수가 되는 선수 그 잠재 후보군 중에서 야구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 프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1할 4푼 3리야. 그럼 축구는 몇 할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해봐야 돼. 아마 거기서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조직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제 뭔가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 조직 관리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었고 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 선수단 관리 체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과제를 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 주에 발표할 때까지는 이 언급을 안 해도 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전략이 제일 중요한 수입이라고 이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는데 헛돈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각도에서도 짚어볼 수가 있어. 헛돈들 많이 써 사실은. 야구도 아마 축구 선수 한 팀 선수 숫자는 보유 선수 숫자는 아마 한 38명 정도 될 거야. 야구는 한 68명 돼. 그중에 돈 버는 일을 하는 선수는 26명밖에 안 돼. 그러면 남은 40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야구야. 그런 이 경비가 지출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이제 이 헛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 연간 3골 넣는데 연봉 5억 받는 선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생겨. 아니, 쟤는 3골 넣고 5억 받는데 나는 6골 넣고 8천만 원이다. 이러면 이제 팀 워크가 깨져.
이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K리그 경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저 저번 시간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과제를 하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다섯 가지 이게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 데 관련된 비즈니스 다섯 가지를 이제 내가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네 가지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이 뭉뚱거려 갖고 뭐 이 스포츠 마케팅 하면 이제 뭉뚱거려 갖고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컨설턴트니까 이 조목조목 볼 필요가 있어. 스폰십 광고 유형을 보면 저쪽에 한 번 낼 때마다 7천만 달러씩 내는 올림픽 스폰서야. IOC 스폰서야. 저게 우리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 각 업종에 전 세계에서 한 회사만 저기 스폰서가 될 수가 있어. 저걸 TOP라 그래. The Olympic Partner야. 그 약자가 TOP야. 저걸 올림픽 탑 스폰서라 그러는데 저기 들어가는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저기 들어가는데도 경쟁을 한다고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각 업종별로 한 회사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들일 거야. 저의 다우 저게 아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될 거고 나머지 맥도날드, 코카콜라 제일 오래 있었던 코닥이 망하는 바람에 빠졌어. 코닥하고 코카콜라가 제일 오래된 스폰서였는데 그게 빠졌고 다음에 저쪽은 이제 뭐 승마, 세계 승마 선수권대회 저기 보면 특이한 게 있어. 롤렉스 같은 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승마를 스폰서를 많이 해.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삼성이 영국 승마하고 그다음에 럭비 이걸 오랫동안 이제 스폰서를 했어. 승마하고 럭비를 후원하는 이유는 럭비는 영국에서 신사들이 하는 종목. 그다음에 승마 이거는 귀족들 내지는 하이클래스가 하는 종목. 그 이미지를 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 투자를 한다고. 투자하는 이유는 인지도 이미지 제품 판매 기회 접대 기회 이 딱 네 가지야. K리그께 안 팔린다 하면 저 기업들의 스폰서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볼 수가 있어. K리그하고 엮였다가는 오히려 우리 매출에 지장을 준다 해서 안 사는 수도 있고 저거는 승부 조작하고 엮이기 싫다 해서 안 살 수도 있고 이미지 그다음에 저 맨날 지는 팀 때문에 우리 회사도 같이 동반 추락할 수가 있다 해서 안 사는 수도 있고 관중 500명밖에 안 오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저기는 광고하기 싫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코리안 시리즈 7차전 보러 갈래 아니면 K리그 1, 2 결정전 보러 갈래 했을 때 같은 날 동시에 열린다. 내가 바이어를 접대를 해야 되는데 100명 중에 90명은 코리안 시리즈 7차전에 가겠다. 그러면 이거 접대 기회로서도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치가 있을 때 스폰서들한테 K리그가 팔린다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아나 저
꼭 기억을 해놔야 될 이 이제 소비자 행동 모델을 설명하는 아이다 이론이 오른쪽이야. 그런데 스폰서십의 기능이 이제 저 네 가지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승마 같으면 이 말을 나도 이걸 유럽 사람들이 어메이징 애니멀 하는 걸 나도 처음 알았어. 근데 실제로 신비스러운 동물이야. 그러면 저게 이제 궁합이 맞는 종목들이 있다고. 그 이제 스폰시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K리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선수들이 맨날 이 들루어서 90분 중에 37분은 들루어 있다. 아니면 심판들한테 어필을 한다. 그걸 actual running time이라 그래. actual playing time.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그거는 이미지가 팔릴 수가 없어. 두 번째, 상품화 사업은 이제 로어 사용권이나 초상권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샀어. 그걸로 이제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야. 라이센싱 사업이라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될 거는 용어가 몇 가지 있어. 저작권, 서비스, 초상권, 뭐 이런 걸 사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다 말이야. 라이센싱 사업이. 라이센스는 이런 초상권이나 상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라이센스라 그래. 그다음에 그걸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을 라이센시라 그래. 그다음에 저기 어드밴스드 피 하는 건 그 권리를 살 때 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달라 할 거 아니야. 하는데 최소 이제 그걸 미니멈 개런티라고도 해. 만약에 내가 이 프로야구 아니 K리그 14개 구단 유니폼을 만들고 싶다. 14개 구단 거. 아마 그걸 이제 레플리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사야 돼. 그 구단 색상하고 디자인을 똑같이 맞춘 팬용으로. 그러면 살라 그러면 아이네 발리는 거 보고 주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서로 몇 장 발릴 건지 예상을 하고 좋다. 최소로 얼마를 개런티를 해라. 그걸 미리 내는 돈이야. 그걸 이제 이 보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 그다음에 로열티는 그중에서도 러닝 로열티라는 게 있어. 러닝 로열티는 내가 이거 한 장 팔릴 때마다 3만 원에 파는데 한 장 팔릴 때마다 5%를 지불하겠다.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0.05 1,500원을 주겠다 이 뜻이야. 5%가 1,500원이야. 그건 이제 러닝 로열티라 그러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 다 실패를 했어. 월드컵 때 전부 다 쫄딱 망했고 그다음에 K리그에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어드밴스드 피 4,400만 원 내고 내가 8개 구단 자켓 만드는 이제 권리를 땄어. 땄는데 해필 따고 나서 좀 있으니까 그게 제일 비싼 권리값이어서 8개 구단과 똑같이 디자인하고 색상만 바꿔주고 하는 걸로 했는데 해필
2년 뒤에 관중수가 뚝뚝 떨어지더라고. 사람들이 야구장에 안 와. 그래갖고 전에 뭐 미리 팔고 이래갖고 크게 손해는 안 봤는데, 근데 저거 한 사람들이 다 손해봤어. 월드컵 때 손해 엄청나게 받고, 유일하게 성공한 게 막대풍선이야. 전 구장에 다 팔렸던 막대풍선도, 그게 구단 이름을 풍선에다 적으려고 그러면 그걸 권리를 사야 돼. 그건 아마 수천만 개 팔렸을 거야. 이 농구장에는 막대풍선을 요새는 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치게 돼 있었는데, 1144만 명 유료 관중 중에서 그게 1년에 뭐 농구 관중 빼도 이 천만 개는 팔렸을 거야. 다른 경기까지 합치면 600만 개 팔렸다 쳐도, 저도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수억 개 팔린 게 이제 유일하게 그 막대풍선이야. 저 사업 성공 요인이 뭔가 프로텍션이라는데, 그 다음에 프로텍션이라는 거는 짝퉁. 사실은 저 라이센스 사업하고 권리권자는, 권리권자나 이제 라이센시는 짝퉁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엉뚱놈이 이 권리도 안 사고 만들어내면 이제 양쪽이 다 손해를 봐. 그게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상표를 프로모션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원하는 게 딱 적어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지도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미지, 그 다음에 타산업 분야 발전, 그 다음에 심리적 소득, 뭐 이런 게 이제 자치단체들이 이제 이 원하는 거야. 이 다섯 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야 돼. 항상 이제 바이어 그룹이, 사계 그룹이 있고, 다음에 자치단체. 그러면 이 자치단체는 뭐 때문에 도대체 이 투자를 하느냐, 시설에 투자를 하느냐, 그걸 꼭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지금 내가 컨설팅이 이제 끝났는데, 경기도에서 만드는 독립 리그, 여기서 이제 나 사계 시에 가서 부시장 있는 데서 이 사업 브리핑을 했어. 왜 3천석짜리 경기장을 지어야 되냐. 그게 이제 저 이유 때문에, 3천석짜리 야구장을, 아담한 야구장을 지으면 저 각도에서 보면 이런 효과가 있다. 내가 강조한 거는 이거야. 독립 리그, 그 리그는 일주일에 금토일 3일 경기를 해. 한 팀이 시즌 60경기야.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남양주시에 시민이었을 때 나는 금토일 날 입장료가 3,000원이야. 3,000원 내고 아담한 경기장에서 3시간 10분 동안 항상 놀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도시로, 경기도 내 다른 도시로 동두천에 갔더니까 아니 내 재미가 하나 없어졌다. 거꾸로 동두천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오니까 야 이거 금토일 날은 3,000원 갖고 놀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거 하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가늠하는데 엄청나게 이 요인이 될 수 있다 하고 내가 설득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치단체가 경기장 시설에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뭐냐 하면 저 다섯 가지 중에 하나야. 독립 리그는 이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지만,
주민 행복지수 높이는 데는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지금 동호인 야구팀 숫자가 경기도에 한 5천 개는 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331일 동안 그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주민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는 거야. 다음에 이제 방송 중계권. 방송 중계권 이게 이제 문제야. 우리나라 스포츠의 전반적인 문제가 방송 중계권 가격이야. 이게 방송 중계권은 이제 이 스포츠 산업에서 특히 관람 스포츠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방송 중계권이야. 방송 중계권인데 저게 이제 미디어에서 콘텐츠로 활용을 이제 싸게 주고 드라마 50편 만드는 것보다는 저게 훨씬 싸다 말이야. 저거 이 스타 플레이어, 스타 배우, 스타 탤런트 교섭 하려고 그러면 한 편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데 이건 통으로 사잖아.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뛰고 있는 드라마, 2천억 들여서 만드는 드라마를 저거 판권을 통으로 산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동영상 버전으로 자기들이 파는 거야. 저거는 이제 관건은 시청률에 이제 달려 있는데, 저게 저평가가 돼 있어. 저평가가 돼 있다고. 우리나라 콘텐츠 전반으로, 스포츠 콘텐츠 전반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데, 이제 스포츠, 저거 이제 커뮤니케이션 체계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으로서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방송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그두 가지가 중요하거나 재미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돼. 중요하거나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스포츠가 중요한 건 아니야. 걔들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고 지는 게내 수입에 영향을 주거나 뭐이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의 콘텐츠로 되는 거야. 근데 그 재미는 첫째는 스포츠의 재미는 경쟁에 있어. 다음에 감동 이런 게 이제 이 재미야. 이게 이제 방송 중계권 가격이 이 높아지는 이유 확보할 수 있을 때 이제 높아진다고. 1시간짜리 드라마를 50편 만드는 것보다는 프로스포츠 중계권을 사는 게 제작비가 덜 든다는 뜻이야. 시청률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어느 쪽이 채산성이 맞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종목 경기를 살 건지를 방송사에서는 결정을 해. 미디어는 다른 버전으로 이제 이 송출을 하는 거야. 동영상 버전이 TV, 라디오 버전이 소리 버전이 라디오, 문자 버전이 신문의 버전을 바꿔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다음에 이제 이 IT하고 밀접하게 이제 관계가 있고 스포츠 유통이 저거 유통 채널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IT 발전하고 중계하고 똑같이가. 근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모든 경기를 그때 뭐한 400만 명한테 볼수 있게 하겠다. 아니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 채널이 유통 채널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게,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공공재 특성은, 우리가 공공재라 그러면 뭐 주로 뭐 공기나 물은 요새 뭐 이 지역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지만, 공공재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아무리 많이 이용을 해도 추가 원가가 안 될 때, 그걸 이제 공공재 성격, 그게 공공재 성격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1분에 숨을 50번을 쉰다고 해서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TV 중계방송을 50억 명이 보거나 한 명이 보거나 거기서 비용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야. 이왕 만들어진 거 전파로 송출이 되면 이 추가 비용이 안 든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주도권은, 중계권 가격은 이제 요새 최근에 주도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혼재가 돼 있어. 프로야구 중계권은 사겠다는 방송사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K리그는 잘 안 팔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낮아져. 근데 이 또 비인기 종목은 중계방송을 할 때 거꾸로 제작비를 지원을 해줘. 제발 좀 우리 이 심야 녹화 방송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거 중계를 좀 해달라 하고 거꾸로 제작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전부 다가 방송 중계권이 팔리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주도권은 이제 인기 종목일 경우 이제 이 스본 조직이 칼 자루를 쥐고 있어. 전에는 칼날을 쥐었어. 협상에서 기본이 칼날을 쥐는 순간에 자루 쥔 사람한테 끌려다니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역전은 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